안녕하세요.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건입니다. 오늘 제가 좀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요.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빨리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켰는데요. 중국에서는 전체 다 이런 식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. 딴 말 필요 없고 그냥 영상 보면서 제가 설명해드릴게요. 자, 지금 코로나 검사, 핵상 검사를 하고 있죠. 다 학생들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일단 보면서 어떤 게 문제점인지 잠깐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참고로 지금 찍는 아저씨는 학부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화난 상태예요. 왜 화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 보면서 찾아보세요. 자, 지금 학생 한 명의 검사를 했죠. 그리고 그 면봉을 또 들고 있습니다. 또 다른 학생이 앉았는데 다른 면봉으로 넣고 또 한 손에 듭니다. 네, 가라고 하죠. 자, 또 한 학생이 왔고 면봉으로 또 넣습니다. 자, 또 한 손에 들죠. 자, 또 한 학생이 오고 또 한 손에 들죠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지금 다섯 명의 학생들을 검사를 했는데 한 손에다가 다섯 개의 면봉을 들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 누가 누구 건지 어떻게 하나요? 이름도 안 적어놨죠. 그리고 순서 배열도 뭐 상관없어요. 그냥 막 들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 중에 한 학생이 확진이 됐다면 어떻게 찾는 거예요, 대체? 근데 문제가 또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저 장갑을 끼고 있잖아요. 저 장갑을 낀 상태에서 계속 입에 넣고 하는데 만약에 확진이 된 친구의 입에 저렇게 넣었다가 빼면 분명히 그런 입속에 분비물 같은 게 또 묻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그 손으로 다시 다른 학생의 입속으로 넣습니다. 그리고 넣고 또 넣어요. 만약에 한 명이 앞쪽에 한 명이 걸렸다면 뒤에 수십 명,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같이 확진이 될 경우가 있겠죠. 근데 지금 앞에 알코올이 있는데 이거는 좀 보여주기식인 것 같아요. 자, 봐봐요. 손을 이렇게 그냥 계속 넣습니다. 근데 또 촬영하는 걸 알고 갑자기 손에 소독을 합니다. 네, 지금 여기 어른이 화나가지고 내가 지금 녹음하고 있다고. 사실 지금 이 아저씨가 사투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. 그리고 또 문제점이 여기 학생들을 보세요. 지금 간격을 막 2m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붙어 있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서 보는 아저씨들, 아줌마들, 학부모들 한번 보세요. 마스크를 안 쓰고 있습니다. 지금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가 뭐예요? 확진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건데 주변의 어른들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마스크 그냥 벗고 있습니다. 나몰라라예요. 네, 지금 영상을 다 보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? 물론 저는 걸린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검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상식적으로 봐서 이 행동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결점이 너무 많아요.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, 무자비로 검사를 한다. 이름도 안 적어놓고 그냥 한 손으로 여러 개의 면봉을 짚고 있는다. 또 이렇게 짚고 있으면 걸린 친구, 안 걸린 친구 면봉이 겹치겠죠. 부딪히겠죠. 그러면서 안 걸린 친구도 걸린 것처럼 확진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, 간격을 두지 않는다. 세 번째, 주변의 어른들 아랑곳하지 않고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. 네 번째, 검사하는 사람들이 청결하게 하지 않고 그냥 했던 손 다시 집어넣고 뭐 손소독 그런 거 전혀 없다. 방금 전에는 또 카메라를 켰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고 한번 살짝 뿌린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. 제 상식선에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른 중화권 이슈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 다음에 봬요. 안녕.